2년 뒤에 치러질 차기 미 대선 구도가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던 일부 언론과 기업들도 디센티스로 관심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소수자 불법 이민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대응에는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We're ready and we have resources to respond to whatever post-storm needs may arise. 드센티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19%포인트 넘는 득표차로 따돌리면서 공화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Thanks to the overwhelming support of the people of Florida, we not only won election, we have rewritten the political map. 드센티스 재선 소식에 일부 외신들은 The Future, 실체를 가진 트럼프라고 보도했고, 정치자금 큰 손인 시타델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거부하고 바이든 정부에 맞서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법 이민의 우호적인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를 전세기에 태워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동성애 언급금지법을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했습니다. 디센티스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